모시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여름이니까 뭐 수영장 네. 같은 데서 수영복 입고 진행하고 no. 뭐 상승폭이 확 올라가고 no. 뭐 그러는 겁니까? 수영 씨는 어떻게 오르면 좋을까요? 저요? 네. 저는 글쎄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혹시... 수영을 하세요. 제가 볼 때 드라마 하고 계시니까 드라마에서 뭐 되게 진한 키스씬 같은 거. 예.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인데 뭐. 근데 오늘 촬영하는데 뭐 있다던가 없다던가 같은 거. 있었나? 네. 자, 윤도현 씨 아내분도 소피 마라소라면서요? 예, 제가 좋아하는 코너 돌직구 인턴. 네. 최근 90년대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의문의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전설의 1세대 아이돌 핫잭각 알진데요. 이 다들 동갑이고 너무 친해서 오늘 아주 노골적인 직구 인터뷰 기대하시죠. 들어가? 전설들의 화려한 귀환! 9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네 팀의 아이돌 그룹이 한 자리에 뭉쳤습니다. 소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핫잭각 알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동업 얘기 다섯 남자 핫잭각 알지의 거침없는 직구 인터뷰. 저는 H.O.T의 리더 출신이고요. 한동안 락을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핫잭각 알지 멤버 문희준입니다. 아이돌 시절 어느 정도로 신비주의를 유지한 건가요? 일단은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여자친구도 자주 안 만났어요. 여자친구는 있었던 건가요? 땡! 직군데요.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 아이고! 몇 명이나요? 데니 씨가 질문하셨는데 너만큼 만났어요. 예, 그 정도 아시겠죠?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 핫잭각 알지 예능과 노래 중 어디에 더 주력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예능을 주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 비트박스 오랜만에? 자 기억나세요? 문희준 씨 주특기가 비트박스였다는 거. 저는 보기 안 좋아. 아 부담스러워. 아, 괜히 시켰어. 요즘 눈이 가는 걸그룹 멤버가 있다면? 저는 요즘 걸그룹 걸스데이 좋아합니다. 자 갑니다. 정현 씨는 지난 3월부터 걸스데이의 해리 씨와 교제 중이시죠? 진짜 본전도 못 보는 거 같아. 걸스데이는 걸스데이를 좋아합니다. 왜 알아주는 거죠? 아니요 알아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좀 하라고. 그만하세요. 제 동생 이름은 문혜리예요. 예예 예. 문혜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양입니다. 참고로 인사 잘한다. 진짜 은초딩이야. 정말 핫잭각 알지 쪽으로 사업을 구상했을 때 핫잭각 알지 속옷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핫잭각 알지 로고를 딱 박아서 우리가 입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사업 잘해요. 잘해요. 네. 저희 핫잭각 알지를 좀 영어로 길게 PR 해주시기 바랍니다. Our name is Hatsegar Alzi. We are very proud of ourselves. 중일 영화다 중일. 지금 현재 우리 토니 씨는 잭스키스 멤버였던 제덕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너무 친해졌고 서로 월세를 아끼자. 왜 따로 살면서 많은 세를 내느냐. 제덕 씨는 저에게 누가 결혼을 하더라도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뭐 신혼여행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네. H.O.T 멤버 3명이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했던 적이 있다고요? 이거 돌직구를 양쪽에 던져도 되는 거야? 사랑을 전치했습니까? 양보합니까?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경우가 많았단 얘기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 적과 진 적이 있다고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여기 있으니까. 되게 부담돼. 무리를 일으킨 점 제가 사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스키스 리더였던 은주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밤에 선글라스는 왜 끼는 겁니까? 아 여기 벌레가 눈에 자꾸 껴가지고요. 잘 피해가네요. 네. 네. 폼생폼사 그 첫 부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이거는 바지를 치켜 올려야 됩니다. 네. 봄에 살고 죽고 때문에 살고 때문에 죽고. 그러니까. 역시. 네. 네. 연예인이 안 됐다면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을까요? 좋다. 저는 PC방 사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지역의 존입니다. 디존. 토니아 씨. 아, 네. 않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가로. 아, 빤스보다 혼났네. 팬티보다 은지원 씨는 UFO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까? 요걸로 들어오면 길어집니다, 얘기. 미약은 비행물체가 왜 없습니까?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까?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일해. 네. 아, 너무 재밌네 이거. 야, 보면 안 돼. 외계인